오하. 어그 맞아요. 한 명 더. 싸워 싸워 싸워. 난전을 해, 난전을. 아, 장첩조 살려줘. 와, 여기 친구는 없다. 부르지 않아. 아, 이제 없다, 없다, 없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드 만드는 남자, 폭시아겐입니다. 오늘은 PVP 세팅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철방 미인을 활용해 사건과 기간단총을 스왑하면서 근접해서 강력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빌드입니다. 먼저 무기는 슈퍼90을 써요. 슈퍼90에 비언패 대상 데미지를 보정했고, 그 다음에 낙천주의자. 슈퍼90 외에는 쿠엘 레벨의 완벽한 재즈핸드, 재작년 속도가 30% 증가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전술련 벡터. 전술련 벡터는 데미지가 높은 대신 탄창이 적게 들어있죠. 빠른 손을 달았고, 방어 대상 데미지 또는 비언패 대상 넣으시면 좋아요. 권총은 자유를 넣으시면 됩니다. 마스크에는 얄기와 마스크인데요. 저는 이거 상태 이상 때문에 넣었거든요. 혹시 상태 이상이 필요 없으시면은 다른 방어 달린 브랜드 세트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보호구는 무관심 그치에 완벽한 파괴 불가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512를 썼거든요. 512를 쓰게 되면은 받은 치유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PVP 보드로 바뀌게 되면은 50%로 감소해요. 근데 받은 치유 효과의 증가를 받으면은 50%보다 더 이상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PTS에서 받은 치유 효과가 패치가 되는데 이제 탤런트나 뭐 키트 같은 거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타이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잠깐 쓰실 거면은 받은 치유 효과 넣으신 게 더 좋습니다. 방어 재생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뭐 상태 이상 저항으로 바꾸셔도 되고, 권총집에도 베자터프인데 베자터프 3셋이 이제 적 처방이 달려있죠. 3셋이 그리고 가방에는 베자터프 가방에 8방 미니 달려있죠. 방어도가 달려있고, 8방 미니는 서로 다른 주 무기와 예비 무기를 교체하면 10초 동안 무기 됨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산탄총이랑 기관탄총을 들고 있으면 교체 시 15m 내에 있는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35%만큼 증폭됩니다. 이 35%만큼 데미지가 증폭돼서 진짜 데미지 엄청납니다. 그리고 5초에 한 번씩 발동하고, 장갑에는 청법자 장갑이죠. 그리고 무릎 보호대도 비언패 대상 데미지, 달려있는 여외기도. 킬은 제가 말벌 하이브를 쓰고 있습니다. 말벌 하이브가 PVP 상황에서 근접했을 때 상대한테 출혈 데미지도 걸 수 있고, 그리고 방패는 보르방패 쓰고 있어요. 보르방패 쓰는 이유는 진짜 최후에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남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문화는 하얀 방사병입니다. 키트가 그것도 받는 치유 효과가 적용되거든요. 이제 PTS 패치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근접했을 때 파기 불가 터지면 주위에 하염도 걸죠. 그리고 수치는 방어사 공격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전 사건일 때 치명타 확률이 49%에 치명타 데미지 80%, 그리고 기관단총일 때는 57%에 90%, 권총일 때는 49%에 80%.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고 재미있는 PVP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폭시와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